지금 혼자 있어요? 엄마랑 같이. 아, 그러니까 결혼 안 아, 네, 맞아요. 했냐고. 혼자 있냐고. 네, 맞아요. 엄마랑 같이 살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남편자가 안 보여서 그래. 응? 자, 우리 박 씨의 자손남이야. 지금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치? 네,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아,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에만 그냥 꼭 있는 거야? 아니, 오전에 그냥 모레도 벌어야 돼가지고 잠깐 알바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박 씨의 자손남이야. 지금 41인데, 본인을 봤을 때, 이런 남편의 그늘이나 일의 자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게 없어, 지금 봤을 때. 그리고, 뭐, 우울증 있어? 응? 네, 있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자손남이가 지금 41인데 36서부터 내 마음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운신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같이 되지 않고 있다. 응?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내가 어쨌든 묵은형이 포도청이니까 뭐라도 벌어야 쓰겠고 하는데 어떠한 내 일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자리가 안 보여, 희한하게. 응?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답답해, 본인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응? 어떻게 딱 전국을 전보로 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전국을 딱 찌르시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뭐 특별히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응? 뭐 기술이 있어? 아,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 얘기는 지금 말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특별히 뭐 뛰어나게 기술이 있어갖고, 뭐 전문직으로 해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전문직이었다가 지금 한 쉰지 1년 좀 넘게 뭔 썼어요. 일을 했어요, 원래?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 네. 근데 그것도 싫어? 네, 요즘에는 좀 마음이 좀 접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36서부터 본인의 이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 해야 돼, 상처 아닌 상처도 많고 내 일하는 데 있어서 지친 부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30대 중반자 들어서면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묵은형이 포도청이 일을 했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었다 이 말이야, 39서부터. 어? 맞아요. 39서부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놔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놔버린다는 게 뭐냐면 일도 싫어, 사람도 싫어, 다 싫어. 내 마음을 놔버렸다고. 그래서 새로운 걸 찾지만 새로운 것도 지금 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직이야. 내 학우는 있다만 이게 맞나 틀리나 이 고민도 많고 재미는 있지만.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할만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지만 네. 이게 맞나 틀리나 이 고민도 많이 들고, 네. 응? 그런 상황이야, 우리 박씨 자손을 봤을 때. 근데 본인을 봤을 때 어찌됐든 본인 자체가 35, 36, 37, 38, 39, 애는 확 꺾이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도 뭘 해볼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했고, 응?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것저것 맞아요. 알아보고 맞아요. 네, 맞아요. 해서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잠깐만요. 그거 하는 것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하다 보니 재밌고, 근데 하는 조중에도 이게 맞나 생각도 한 번씩 들고, 맞아요. 내가 이걸 올해 끝까지 할수 있을까? 정말 이걸로 돈벌이를 할수 있을까? 이 고민, 저 고민이 많단 말이지. 네. 그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용이요. 응? 미용. 미용? 진작 좀 이런 것좀 하지. 아, 반영구. 그러니까, 진작 좀 하지. 아, 그래도 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하기에는 본인이 사람들하고의 잘 어울리는데도 내가 혼자 속으로 상처받는 게 많아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 어? 그냥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 얘기에 본인이 괜히 혼자 상처받고,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게 내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되게 아니면 뭐 괜히 그럴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혼자, 네, 조심하게 하고. 남들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데. 또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그래서 직장 생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약간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조금 할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아. 해서, 근데 그 공부도 거의 끝났나 봐.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걸 끝났는데 또 다른 이제 부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한 11월 정도 배우려고. 거의 끝났나 봐, 그 예. 공부한 게. 근데 어쨌든 마흔 하나, 마흔 둘. 아니야. 올 하반기 끝자락. 그러니까는 음력으로 11월 달부터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내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 좀 알아보고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준비. 내가 얘기했잖아.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뭐 아름아름 소개로 해도 괜찮다고. 거의 끝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굳이 뭐 다른 거 부수적인 거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만 끝내고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네. 그래도 잘 맞는 거죠, 저랑. 맞아, 그나마. 근데 뭐 전에는 뭐 전문직 기술직이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그 길을 가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단 말이지. 응?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냥 남들이 할 때는 남들이 봤을 땐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지 내가 정말 좋아서 한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그랬잖아. 지금 하는 거는 재미가 있다고. 흥미가 있고. 응? 그래서 하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진작 좀 하지. 차라리 36살쯤 돼서 그걸 했더라면 더 빨리 일어서고 빨리 좀 이런 인간의 스트레스나 금전의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응? 맞는 것 알겠어요.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어쨌든 연습도 많이 하고 좀뭐 아르마리해서 겨울부터는 조금 뭔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보셔. 감각은 있다고. 오히려 본인 같은 경우는 제주 기술을 갖고 있어도 어쨌든 가위도 세긴 하지만 뾰족한 게 낫거든, 바늘. 이런 게 본인한테는 나아. 응? 그거 하셔. 괜찮아. 차라리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의사나 간호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아직.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네. 많이 하고 싶어도 내 집에 그런 그늘 뒷받침이 제대로 될까? 안 됐지. 응?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을 일찌감치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업을 택했겠지만 전에 업을 택했지만 재미도 없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남들은 잘한다 인정을 하지만 나는 내 성에 안 차고 응? 그랬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박씨 자손남이야 일하는 거 보고 괜찮으니까 응? 하셔. 근데 누구 하나 누가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신 누가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계셔? 맞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 맞지?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머리가 아파서요? 아니, 그 머리가 아프신 분은 없었는데. 하여튼간 머리 그 나는 젊은 분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머리를 다쳐서든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신 분이 젊었을 때 있었던 걸로 보여. 문제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나중에 본인이 형편되고 여유되면 진혹이나 좀 해드려. 그럼 돼. 그러면 조금 본인의 어떤 마음수나 몸수도 안정이 되고, 금전의 환란도 많이 가라앉으니까. 됐지. 금전운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 없어. 근데 좀 본인이 좀 뭐가 씌인 듯이 한 번씩 저지르거든? 돈을 저지른 거. 맞아요, 맞아요.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아, 그냥 다 돈. 네. 투자는 지금까지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많이 손을 봤죠. 그러니까 투자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네, 한 이제. 것까지만 하고, 이제는
은행에 박아놓든 돈 모으면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응?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어? 알겠지? 그것만 하고 다 좋아. 뭐 우울증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본인이 좀뭐 어떤 감정 기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절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힘들고 막한 1년 한 8개월 만에 12kg가 빠졌거든요. 한 60이었다가 40몇 킬로까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올해 들어서면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 조금 회복이 되기 내 시작했다.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하셔서 금전을 벌이하세요. 재주 있으니까 충분히 돼. 아 그것 때문에 좀온건 맞거든요. 잘 맞는지 언제부터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얘기했잖아. 아 그치? 그 결혼은 혹시 아직 남자한테 관심은 있어? 아 없다고 나와요? 아니 지금 당장 막 있냐고. 아니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람은 만나냐고 내예 얘기는 만나요 만나 만나? 예 만나는데 아닌 건 알면서 서로 있잖아요 이제는 자, 얘기해야 되겠지? 본인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퍼줘. 맞아요. 퍼줘. 퍼주는 사랑하지 마. 받는 사랑해. 이해했어요? 그런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 퍼주면 퍼질수록 내 마음이 공허하고 의미 그냥 허해. 어? 아니야? 맞아요. 더 외롭고. 그런 사랑할 바에는 결혼하지 마. 아무리 외롭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응? 항상 그래 왔어. 응? 받는 사랑보단 주는 사랑을 더 많이 했단 말이지. 맞는 것 같아요. 응? 인물값 좀 해라. 응?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41이잖아. 내년 끝자락이나 내후년엔 사람이 들어오지만 그 전에 지금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내 인연법이 아니니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알겠어? 외롭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고 너 좋다고 해서 따라다닌다고 해서 덥석 만나지 말고 그짓거리 하지 마. 응? 조금만 좋다고 하면 그냥 홀딱 빠져갖고 그래놓고 피보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게 피본다는 게 상처받고 마음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거 하지 마. 오늘 여자들이 문제네. 응?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할 건 정리해. 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올해 11월부터 이제 돈 벌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좀 재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좀 만약 하게 되면 돈은 그래도 벌수 있을까요? 금전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안 아, 했어요? 제 복이에요? 아. 저는 본인 너무, 금전이 너무, 작년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 내가 그랬잖아. 재주는 있어서 돈은 벌었다만, 한 번씩 퍽 나가고, 한 그쵸. 번씩 퍽 나가고, 미쳐갖고, 뭐가 씌어갖고, 안 써야 될 돈도 퍽 쓰고. 아니, 부모님 다 도와드려가지고. 근데 그만 해도 돼. 다번거다 들여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해. 본인도 이제 마흔 넘고, 이제 노후 대책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제는 우리 좀. 이제 100살 넘게 산대야. 응? 앞으로 반도 안 살았는데 뭐 하는 짓거려. 맞아요. 일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응?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 박씨자수나 정신 차려서 이제 금전 벌이에요. 그리고 남자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얘기한 나이까지 알았지? 됐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